네, 작두신당의 장정환입니다. 그래요. 귀인을 만나고 싶을 때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적정한 말씀이 요 말씀일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귀인을 만나고 싶거든. 내가 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요 컵 좀 갖고 와라면 요것만 딸랑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 컵을 갖고 와라 이런데 요렇게 접시 받침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을 낼 때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에게 오는 귀인이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해주는 거는 요 사람한테 딱 한 시간 일을 해줘야지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내서 한 시간 반을 일을 한다면 이게 바로 십리를 가는 거거든요. 진짜 오른쪽 때리니 왼쪽 밤 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30분이 어느 날 모여지면 하늘에서 산출한 시간이 있거든요. 산출한 시간을 볼 때 한 시간에 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시간 반을 하고 저 아이는 5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30분은 모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리 이자로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요게 바로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한 시간이니까 자스터 끝이라고 끝나버리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나는 늘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귀인은 번번이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나 내가 또 때로는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했을 때나 사장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나 또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만 더 하면 위에 사람이 정말 어렵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장님한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아, 저 사람을 봐서 많은 줄 거 아유 저 사람 좀 힘들겠다 싶어서 15,000원을 주면 그 밑에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마음의 배신, 마음의 이 짐이 자기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 원을 달라 그랬더니 도리어 깎아서 이 사람이 7,000원을 준다. 나중에 분할해서 3,000원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만 원을 받아도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이 돌았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더라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러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 아니었어요. 시간이 사람이 의외로 사람의 눈동자가 정면만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동자가 정말 뒤통수는 바라보지 못할 망정 우리가 좌우 앞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노는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장난을 하는 건지 사람은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말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본인들이 노력을 하시면 내가 아무리 없는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적으로 이것이 발복되어서 이 사람에게는 늘 귀인이 체인지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자본대가 없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하게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어느 날 아, 그 정도 근금성실한 사람이면 내가 요리 작은 가게 하나 맡겨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 가게 하나 인수해 볼래? 이게 되잖아요. 이게 정주영 회장님 아마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살집 할 때 그런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요 사람한테 가게를 해보라고 누군가 오고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와서 사가지만 나는 배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또 물건을 팔아주는 결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아 자네는 사업 수완이 참 좋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해서 요렇게 조금 어떤 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자 또 키워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뭔가가 끊임없는 아이템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장사 지금 시국이 조금 힘들고 세월이 좀 이래요 이럴 때는 남과 똑같은 걸로 가서는 우리는 힘들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마음을 내셔야 돼요. 누구 말처럼 붙인 게 하나에 5,000원짜리에서 전에는 얇았다면 똑같은 5,000원이라 하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좀 더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시간은 가더라도 내 마음은 벌써 심리를 해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면 이 심리가 심리만방으로 소문날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십니까? 의외로 오리까지 소문날 게
심리까지 소문이 나서 내가 하는 일이 더 편안해진다. 어떤 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우리가 또 장사를 하시거나 그게 무엇이 되었든 조금만 더 본인들이 반보를 더 가시면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옵니다. 우리가 시집이든 친정이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시키는 거 물론 귀찮죠. 그런데 저 어머니 분명히 요거 시키면서 요거 시킬 거야 며느리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밉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밉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이거 시킬 거니까 요거 들고 가세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 어느 날 누구와 사이가 좋으냐?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더라. 남편과. 근데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까 누가 좋아지느냐? 나의 자식들이 좋아지더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한 자락을 더 내어보는 것도 나는 본인들이 귀인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얘기하자면은요, 우리가 저 도깨비 드라마가 한참 히트를 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기억에 맨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공유 씨가 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양반이 벤치에서 샌드위치 한 조각을 먹고 있었죠. 터덜터덜 이렇게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 양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 사는 거 다 힘들다고. 마침 두 개네요. 샌드위치 하나를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힘냅시다 이러고 일었을 때 공유 씨가 그랬죠. 김서방.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게 바로 샌드위치 하나의 값일세.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그분은 이 양반 역시도 자기도 힘들고 직장에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자기도 먹을 거면서 생명부지인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마음 한 자락을 내주신 거거든요. 자, 당신이나 나나 이 낮에 여기 와서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침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회장님이 차가 퍼져서 이렇게 회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운전기사는 안에 계시면서 회장님 보면 알아요 이러고 낭창거리고 계셨고 그분은 마침 차를 보시는 분이 되니까 영감님 어르신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그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취직이 됐겠다. 그 암시적인 면이 이거였거든요. 그랬듯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한번 마음 한 자락을 내어보시니 예기치 않는 샌드위치 하나의 값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했더라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가다 가다 누군가에게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이 없으면 사탕 하나라도 건네주세요. 우선 그래도 한 깔딱은 좀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심리 요 뜻인 것 같습니다.